신생아 두 명이 산부인과 인큐베이터 안에 전기 매트에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안동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안동시 옥동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29살 이모 씨의 신생아가 등과 엉덩이에 중화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신생아는 전날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로 인큐베이터 안 전기 매트의 오작동으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당일 다른 신생아도 똑같은 증상으로 서울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안동시 보건소는 의료법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